10월 12일 오늘 상한가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파인디엔씨가 아주 급락을 멈추고 강한 반등이 오면서 상한가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자,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을 잡고 이미 꼭지 목표가 1000%의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자, 1025%, 그 다음에 946%. 자, 계좌 하나, 계좌 두 개로 운영하고 있고요. 자, 두 개로 운영해서 이거는 다 현금으로 매수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6666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융자로, 신용으로 매수한 거죠. 신용으로 매수해서 조정이 올 때마다 계속 분할 매수 들어간 겁니다. 자, 참고적으로 저는 동종목의 꼭지 목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동종목을 꼭지 목표가에서 정확히 1025% 수익을 냈었던 현금 플러스 신용 매수 실전 두 계좌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고요. 작년 내내 그리고 올해 내내 꼭지 목표가를 치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메인 타이틀로 홍보를 할 때마다 그 수익률 근거 자료를 계속 만들어서 보여드렸던 그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치고 주가가 급락을 하는 구간이니 조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서 자, 이때서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자그마치 지금 1년 반 동안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1년 반 동안. 이게 오늘 이제 추가 상한가를 치면서 강하게 상한가 마감이 떨어졌는데요.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주식은요, 저희 카페에서 이 왼쪽에 이 수익률, 이거는 이제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 초단타 치는 전업 투자 수익률이고요. 조금 이따 보면 여기서 이제 주식 수익률이 계속 나옵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잡으면 꼭지 목표가까지 홀딩을 한다. 자, 제가 바닥을 잡은 종목은 1000%가 수익률이 지천에 깔려 있죠. 1000%가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다 저희 카페에 추천주고,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다 수익을 냈었던 그 자료인데요. 자, 한번 쭉 밑으로 내려 보면은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가 쭉 나오죠.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자, 이렇게 해서 꼭지 목표가를 친 종목은 이미 동종목은 게임이 끝났다. 자, 그렇게 해서 1025%의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이고, 이미 이 종목은 여기에서 1000% 수익을 내고 파워포인트에서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홀딩을 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 팔아서 없어진 거죠. 수익률이. 그 수익률 근거 자료입니다. 자, 파인디엔씨 그때 당시에는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은 매수를 해놓고 1년, 2년 동안 열심히 주워 담으면 여러분들의 자산이 1000%로 늘어갈 종목이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도 같이 매수를 들어갔던 종목입니다. 자, 이것은 제 수익률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현금으로 매수 땡겨놓고 한 종목은 1025%, 한 종목은 이제 한 계좌는 946%. 자, 요것은 이제 별도의 계좌죠. 자, 융자 신용으로 풀로 매수를 땡긴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 땡겨가지고 1000%의 대박이 터졌었던 2016년도 대박 종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마냥 넋놓고 기다릴 때가 아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꿈의 종목의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희가 매수한 구간이 자, 한참 이전인데 이때서부터
분할 매수가 이때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매수한 기간이 1년 반입니다. 1년 반. 자, 이때에 한번 매수해서 단기간에 약150% 수익을 냈고요. 다시 한번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이 왔을 때 1,100원에 매수 들어가서 아까 제가 보였죠? 1,025% 수익 낸 거. 자, 여기가 지금 1,000%대입니다. 여기가 1,000%. 그래서 1,025%에 이 종목은 꼭지 목표가가 쳤으니 전부 다 매도를 쳐라 라고 시황 분석 내리고 난 다음서부터 연일 급락을 했었습니다. 2년 동안 급락을 한 겁니다. 2년.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 오늘 상한가 친종목 파인DNC 분석 시황 정보 자료 알려드렸습니다. 동종목의 재무 구조를 잘 파악을 하시고요. 자,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